이렇게 해서 빠뜨려주세요.
작업 하나도 없잖아. 먼지 하나도 없잖아. 아무 작업도 없고 아무 먼지도 없이. 대부분 보면 여기 끝에 막 쭈글쭈글쭈글 이렇게 되는 건 작업을 못 하는 거야. 약간 지렁이 지나가는 것처럼 같이 쭈글쭈글쭈글 하는 거야. 지렁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면 그건 작업을 못 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방법을. 못 하니까 맨날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이렇게 하니까 작업이 안 돼. 막 뗐다 붙였다 한 번에 딱 붙여놓고 다 물 빼고 끝나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작업 못 하면서, 이거 시공하는 것도 엄청 많아요. 어마어마해요. 저희가 제 작업 들어오는 거 보면,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곳이 많구나. 새삼 느낀다니까요. 그렇다 해도 막 저희가 막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해줘야죠. 트집이 안 잡힐 정도는 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러니까, 싼 건 분명히 싼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시공하는 사람이 만족을 못하니까 싸게 부르는 거예요. 본인도 끊어주고 굳이 안 해주는 게 되죠. 굳이서 PPF 해놓고 본인도 끊어주고 굳이 안 해주는 거예요. 어제 영상 올려드릴까요? 오전은 7년이에요? 네. 오전은 어제 끊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PPF 이거 전용 관리제가 따로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업체들이 막 유리마크팅 관리제나 이런 걸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하거든요. 안 먹어요. 안 먹고 때가 벗겨요. 근데 PPF 전용 관리제 이번에 저희가 만든 이유도 사실 PPF를 요새는 수입차들 뿐만 아니라 국산차도 많이 해요. 아까도 전화 왔지만 모아비 뭐 케이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노퓨전 PPF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버그나 이런 게 묻어도 물티슈로만 해도 없어져요. 자국이 안 남아. 절대 안 남아. 근데 보통 타 업체 필름들, 타사 필름들은 자국이 무조건 박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리제를 써서 안 박힌다 이건 아니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PPF라는 건 우레탄이기 때문에 뻑뻑해지거든요. 무조건. 표면이. 그러면 뭘 발라줘야 되는데 고체학습을 바르면은 이것도 모공이 있기 때문에 안 빠지고 물학습을 바르자니 잘못 바르면은 이거는 얼룩져버려. 그렇기 때문에 전용 관리제로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아마 전용 관리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이렇게 시공구에 발라주면 10년도 쓸 거예요. 나노퓨전 같은 거 20년도 쓸 거야. 미국에서는 나노퓨전이 평생 보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 성격이 급하잖아요. 뭐 묻으면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약품으로 하고 보통 미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미국 필름이니까 미국은 무조건 정비도 자가정비, 세차 다 본인이 하잖아요, 집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미국보다 못 살면서 맡겨요,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까지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이 PPF 필름이 돼 있으면 보통 저희한테 시공을 하고 옆 가게에다 맡기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약품 막 클리너 뿌려보고 막 절제 다 해요. 이러니까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필름 붙이고 나서는 웬만하면은 자가세차를 좀 권유해요. 네, 셀프 하셔서. 왜냐면은 유리마코팅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비항심 업체들이 뭐냐면 유리마코팅을 저희가 정상적으로 해드렸어요. 저희 내부성으로는 이게 맞는데 뭐 2년, 3년 이게 맞는데 세차장만 한번 갔다 오면은 어디가 얼룩져 있고 막 발수가 깨져 있고 막 그런다 얘기예요. 그 뭐지? 그 블랙박스를 돌려보니까 발수가 잘 되거든요. 세차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약품 테스트를 하더라고요. 블랙박스 찍혔었어요, 옛날. 제가 고소해버리려다가 저희가 다시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비항심 업체들은 갈 필요가 없다고.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는 게 그냥 끝이고 제가 작업이 편하니까. 근데 아까도 제가 이것도 유리마코팅이 돼 있지만은 사실 세차하는 거 발수가 다 깨졌잖아요. 다만 발수만 깨졌지 타월로 물기 닦으니까 슬릭감이 좋아요. 타월 지나가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유리막 다시 하셔야 돼요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어쨌든 해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좀 비항심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계속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똑같겠지.
인접해서 찍어줘야죠. 필름을 이렇게 말아놔야 돼. 안쪽으로. 이렇게? 네. 이게 한 5mm 정도? 그죠. 5mm 정도? 네, 5mm 정도. 5mm 정도. 이거 꼭 5mm가 아니라 여기 안쪽에 보시면. 실링. 실링 바로 전까지. 보이시나요? 정확하게 딱 여기까지예요. 이 넘어서면 안 돼요. 넘어서면 뜬다는 거잖아요. 넘어서면 뜨기도 하고 공기가 차가지고 딱 여기까지. 이거를 뭐 넣고 자르는 게 아니고 하기 전에 미리 아, 이 정도 넣어야 되겠구나. 두께 계산과 판단을 해서. 네, 판단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케이. 1차. 1차. 그다음에 2차 한번 더. 2차 안쪽으로 꺾어주고. 마지막 남은 3차로 이렇게. 그래야 꺾이는 부위에. 예, 넣는 맞아요. 방법이 지금 뭐 일반 구독자분들도 있고 업체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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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고 나머지 끝에 이제 보면은 쭈글쭈글하게 조금씩 남은 거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남은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넣는 게 맞습니다. 보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1차로 1차로 꺾어주고 안쪽으로 다시 한번 꺾어주고 2차로 한번 더 꺾어주고 꺾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됩니다. 코너 자리는 그러면 그대로 이제 코너부터 잡는 거예요. 코너부터 항상 코너부터 잡고 이렇게 넣으면은 끝에까지 다 말려 들어간 것 같지만 끝에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요. 조금. 그러면 이제 그때 손으로 이렇게 밀어서 딱 접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풀 영상을 시공 영상을 찍고 지금 요거 그 마무리하는 거는 지금 이제 근접샷으로 이렇게 찍고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타 업체들은 뭐 본드로 여기를 마감하는 데도 있어요. 본드로. 그리고 이제 이 접착력이 강하거나 접착력이 아니 약하거나 그러면은 본드로 마감을 합니다. 본드를 차에다 대면 안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나노퓨전 PPF의 장점이 말아 넣는 대로 딱딱 붙습니다. 이래서 나노퓨전 필름을 최고로 쳐준 이유가 뭐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필름 두께가 너무 두꺼우면 말아 넣었던 것이 다시 원상복구로 다시 말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필름 두께가 너무 얇아도 사실 나노퓨전이 가장 적당한 두께를 갖고 있는 이유가 투 레이어 방식으로 세계 특허 독점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딱 말아놓고 이것이 사실 고의적으로 떼지만 않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작업이 오늘 그 벤츠 E클래스 생활보호 패키지 5종하고 본네트까지 시공인데 지금 시공 퀄리티를 보면은 뭐 물자국 하나, 뭐 먼지 하나, 아니면은 뭐 지렁이 자국 이렇게 여기 끝에 보면 지렁이 막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런 자국 하나 없이 깔끔하게 시공이 됐는데 사실 이런 퀄리티 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수많은 노력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차종을 또 시공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근데 뭐 생활보호 패키지 라이트 하나 붙일 줄 안다고 해서 다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사실 구독자분들이야 소비자 입장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업체분들은 좀 이렇게 저희가 풀 영상 올려드리는 이유가 보고 따라하시기를 사실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영상을 요거 뭐하러 올려드리겠어요. 올려드리면은 이런 퀄리티를 해줘야 손님들이 믿고 하는 거지.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뭐 재시공하는 거 보면은 금액은 똑같아요. 비슷비슷해요. 근데 뭐 완전 막 본네트에 막 쭈글쭈글 지렁이 자국 있고 특히 이런 부분 못 잡아가지고 막 쭈글쭈글하고 한데 이제 문제가 그렇게 돼버리면은 더 이상 손님은 안 갑니다. 그 업체를 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좀 기술이 약하다거나 아니면 나노퓨전 필름을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 원하시는 업체분들, 그리고 교육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 업체 사장님들, 언제든지 디프코리아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풀 영상인데 본네트만 풀 영상을 찍었어요. 뭐 생활보호 패키지는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본네트만 사진 찍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나 이제 시공 문의는 디프코리아 그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은 1688-2526에 전화를 하셔서 디프코리아 각 지역
대표님 사장님들한테 예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